처음 경험하는 거라 굉장히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볼수록 이게 이제 갖고 친근감이 생기면서 저기 이제 신비롭기도 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숙성 꿀지기 안승재입니다. 2월 오늘 21일인가요? 21일이요. 21일. 드디어 교육생 분양용 벌통 약 60여 군을 봄벌 기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제 일부 하고요. 오늘 하는데 오늘이 훨씬 날씨가 따뜻하다고 해서 오늘 일정을 잡았는데 아 오늘 날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바람이 쌩쌩 불어서 작업이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번개 모임으로 교육생 분 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인사 나눠보죠. 예, 안녕하세요. 저 김윤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초보 교육생 오늘 저 봄날 좋은 날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이신데 어떠세요? 예, 재밌네요. 뭐가 재밌으세요? 예, 벌도 무섭기도 하지만 네. 윙윙거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저 여왕벌도 실제 보고 그러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게 손이 아, 네. 많이 가고 네. 예. 이 많은 오늘...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혹시 오늘 안 쏘이셨어요? 아이고 많이 쏘였죠. 어디 쏘이셨어요? 손등도 그렇고 이마에도 그렇고 손등도 쏘이시고 예, 네. 예. 처음엔 무척 아리고 아팠었는데 이제 지금 네. 괜찮네요. 네. 예. 이마에도 한번 쏘이시고 예, 예, 보톡스 예. 주사 맞으셨나요? 저도 아까 같이 예. 점심 먹다가 머리 한방 쏘이고 눈에도 쏘여 보이실래나? 아... 눈 왼쪽 눈 아 내일 또 강의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네. 봄벌 기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했고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통만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옥달산 그린세딕 패드 올려놨었던 거고요. 예. 그때 이거 영상 한번 보셨었죠? 예예예. 예, 예. 현재 겨울 나면서 5매로 축소해 놨던 건데 맨 가장. 아이고 예, 벌 세력이 굉장히 좋으네요. 좋아요? 예. 꽉 찼습니다. 네. 근데 여기 먹이가 조금은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예. 아, 네 번째 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어휴, 그건 또 아메리칸데요? 네. 빈틈없이 오늘 꽉 찼네요. 네, 여기에 지금 보면 네. 이렇게 벌써 산란이 가 있어요. 예. 그죠? 예. 여기까지 예. 진한 거로 보면은 예. 거의 한 2주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2주가 넘은 것 같아요. 3주 차. 예. 일벌이 며칠 만에 혹시 태어나는지 아세요? 그 3주라고 그랬던가요? 3주, 21일. 예, 예, 예. 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왕벌이 있죠? 예, 예, 여왕벌. 예, 예. 한참 힘차게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예. 요 번데기장이 있는 소비는 네. 혹시 번데기가 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세 번째 때만 다 무거워요. 예, 아이고 먹이도 제법 네. 많이 있고요. 네. 아 여기는 아직은 산란이 안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벌 많이 붙어져 있죠? 예, 엄청 붙어 있네요. 네. 예. 원래 이렇게 쌀쌀할 때는 네. 벌 소비를 하나하나를 다 보지 않고 네. 매력적으로 축소만 그냥 해주고 하는 바로 화분떡 올려주고 하면 되는데 예. 영상 촬영 때문에 예. 보여드립니다. 자, 어떠세요 예. 여기도? 예. 여기도 제법 예. 있고 여기도 꽉 차고 있죠? 예. 예. 반대편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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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쭉 한 50여 통 봤는데 네. 보신 거 중에 요거를 네. 순위로 매기면은 네. 상중 하루하게 되면은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예, 아주 상에 속하는 상에 속하는 네, 보통이죠. 예, 예, 예. 아 여기는 이제 먹이 예. 제일 가짜니까 약간 예. 벌이 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그대로 예.
매우 축소 없이 봄벌 기르기 해도 되긴 하지만 네. 혹시 진드기 있을지 모르니까 네. 여기 아까 요한벌 있던 소비 네. 번데기장 있던 요 소비를 네. 빼서 요한벌을 네. 살짝 잡아서 네. 버린데다 붙여놔주고요 예, 예. 조심히 잡아야죠 네 이렇게 요한벌 예, 예. 잡았습니다 예, 예.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이거를 살짝 소비에다가 붙여놔주겠습니다 예. 네. 잘 안착했습니다. 잘 안착했네요. 네. 다음에 내장으로 축사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던 벌 좀 털어주고요. 벙벌로 네. 이거 비싼 벙벌이에요. 멧돼지. 멧돼지 털이고요. 아. 여기 보면 번데기도 있고 예. 애벌레도 있고 예. 혹시 알 모르세요 알? 아니 속 알아요 예, 사진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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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진을 보고 먼저 사진 여기 있다 한번 네, 됐습니다 아, 이것은 빼놔서 네. 다른 소비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관으로 그대로 축소를 해주세요 자, 4매로 축소를 했습니다 자, 축소 한 덩이 올려주고요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아이고, 바람이 엄청 세지네요. 바람이 엄청 세지네요. 네. 빨리, 빨리. 그리고, 보온과 별로 유도를 위해서 비닐 개포를 네. 하시고요. 벌들이 눌리지 않게 열심히 털어주고 신속하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뒤쪽에 그 벌집도 다 없애서 빼주는 게 좋긴 한데 지금 날도 쌀쌀하고 하니까 네. 그대로 놔주고 전사할 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그리고 보온 개포 잘 살아라.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봄벌 기르기 봉판 한정되어 있는 걸 빼서 5매에서 4장으로 축소를 해줬는데요. 봉판 있는 것들은 별도로 모아서 한 벌통에다가 다 넣어줄 겁니다. 혹시라도 봉판 안에, 번데기장 안에 진드기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 벌통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진드기가 더 이상 번지는 것은 또 예방해 줄 수도 있고 또 진드기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도 관찰할 수가 있겠죠 날씨가 너무 쌀쌀해서 한 10여 통 남은 거 빨리 해야 되니까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우 숨차라 숨차라 예 처음에 아주 저 처음 경험하는 거라 굉장히 겁도 나고 그랬었는데 볼수록 이게 이제 갖고 친근감이 생기면서 저기 저 신비롭기도 하네요 이 중에서 예. 우리 선생님이 나중에 분양 받아 갈 만한 벌 마음속에 찜해 두신 거 있으세요?
아, 못지 못하고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선택해갖고. 솔직히 속으로 찜해둔 거 있으시죠? 노코멘트예요? 예. 예. 마음속에 찜해두신 거 예. 다음번에 와서도 잘 자라는가 체크해보시도록 예, 하고요. 예, 예. 우리 다음 주 금요일날 정기교육대 뵙도록 할게요. 예. 화이팅! 취미양몽, 부업양몽, 아카데미 화이팅! 화이팅! 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취미양봉 보험양봉 아카데미가 개강을 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세요.